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선입니다. 아,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개점 이벤트 오늘 사흘 연속 강서구 현장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니까 저도 살짝 어제 좀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6시간 생중계가 오랜만이어서 좀 힘들었는지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강서구의 생생한 민심 현장을 탐방한다는 각오로 지금 저희는 어디 나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강서 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진교훈 후보 저희가 인터뷰를 정식 인터뷰를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후보 동선을 따라서 한번 만나보려고 여기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계시는데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게 좋았네. 네. 와, JWP님께서 미국 시애틀 쪽이라 3시간 후에 오후 11시 넘네요. 실방은 조금만 보고 잘 개요하셨어요. 네. 아, 저희가 지금 후보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자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 네. 현장 스케치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 후보가 설마? 후보가 설마 퇴장하신 건가요? 후보가? 나가셨어요? 이런. 아, 후보가 2층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저희가 여기 와 있는데 나가셨나요? 올라가셨나요? 2층으로? 그렇구나.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네, 올라갔나. 저희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거의 후보 찾아 3만리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그냥 아, 여기 식당에 와 계시는군요. 네. 저희,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저 어제도 찾아뵀었는데, 장윤선의 취재 편입니다. 네, 네, 예, 잠깐만, 네. 왜 진교훈인가, 저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예. 예, 명분 없는 상대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식과 그 다음에 몰상식의 그런 싸움, 그리고 원칙과 반칙의 그런 싸움, 이런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이 선거가 원래는 굉장히 즐겁고 좋은 축제의 장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쟁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 저 자신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원칙과 반칙의 그런 구도, 그리고 상식과 몰상식의 구도가 돼버렸다. 그 점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은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늘 기울이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아주 짤막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워낙 그 후보 일정과 동선이 빡빡해서 현장 중계로 만나 뵙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들도 많은 기자들이 와서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한 곳 한 곳 직접 다니면서 인터뷰는 이렇게 보면 저희 수산시장을 곳곳이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캠페인, 선거 캠페인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선거 캠페인도 저희가 직접 다녔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저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후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후보들 보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 캠페인이 사실은 어렵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그 민심 투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민심의 현장을 들어보는 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딩이님께서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열독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후랭님도 축하합니다. 해주셨고요. 아, 네, 이은희님도 축하드려요 해주셨습니다. HW심님도 응원합니다. 장 기자님 덕분에 현 정부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번 찍은 죄인들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그런지 실제로 힘드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식사 정혜진님께서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 밥을 못 먹었습니다. 네, 밥 먹지 못하고 아까 KBS 라디오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달려와서, 왜냐하면 이게 후보 일정을 놓치면 기자들은 사실은 이 동선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보 일정을 놓치면, 동선을 놓치면 그날 하루 취재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보 동선을 맞춰야 돼서 저희가 식사도 거르고, 예, 밥은 나중에 먹더라도 일단 후보를 먼저 챙겨야 된다 해서 저희가 후보 동선 챙기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아, 장윤선 기자님 구독하고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백꽃님께서 인사 말씀 주셨고요. 내 마음의 봄님 수고하시네요. 윤선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러블리앤님은 강서에도 수산시장이 있네요. 아, 그러게요. 강서에도 수산시장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지금 예, 한번 실제로 후보 캠페인을 다른 레거시 미디어들 기자들은 다 인증에 대기 중인데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후보 동선을 따라서 함께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새 단장 오픈해서 어머나 빵도 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취재 중인데 또 이 중요한 일정 가운데 또 연락을 주신 예, 민주당 의원님 계신데 제가 전화 못 받아서 송구합니다.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장윤선 기자님 수고하시네요. 뭐 예, 생생한 현장 스케치 기대됩니다. 축하드려요. 뭐 이렇게 합니다. 아, 진교훈 후보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이렇게 커피 마시는 분들 사실 다가가서 인사하는 게 예, 기자들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정치인들도 저희 안면몰수하고 인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워낙 경찰만 오래 하셨던 분이 예,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은차차님께서 장 기자님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진님께서 좀 전에 KBS 방송도 잘 보고 쫓아왔습니다. 후보자님 안 보이고 생방의 묘미네요 하셨어요. 저희가 또 따라가도 되나요? 괜찮을까요? 근데 또 너무 카메라 따라 붙으면 후보 측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도 좀 현장의 민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려가는 건 저쪽인가요?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진교훈 후보님 힘내세요. 지금 진교훈 바쁘네. 3일차 고생하십니다. 네, 아, 사실 생방송이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뭐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면 약속대련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그 내려가는 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네네. 저희가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 정말 네. 질질 끌지 않는 깔끔한 인터뷰 좋아요 하셨는데요. 사실 진교훈 후보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긴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안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한테 고발도 당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실 물어봐야 되는 현안은 너무 많은데 또 본인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기도 하고 내일까지 사전투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본격적인 투표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너무 마음이 바쁠 것 같아서 더 방해하는 것은 욕심이다.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듣고 끝냈습니다. 예. 조만간 또 그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할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또 스튜디오에서 진교훈 후보 만약에 당선된다면 뵙기도 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터뷰 금물이에요?
인터뷰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안 하세요? 저 텔레비전 나오는 거 싫어요. 텔레비전 아니고 유튜브예요. 아, 텔레비전 아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잘 나가는 유튜브구만요. 네, 잘 나가는 유튜브. 예. 자, 오늘 진교훈 후보 막 왔다 갔어요. 수산시장에. 그냥 가시. 어떠셨습니까? 네. 인사하셨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지금 뭐 지금 강서구 그 구청장 선거 캠페인 중인데.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투표하실 겁니까? 네. 아, 이 동네 사세요? 네. 아, 그렇구나. 바로 아버님은 이 동네 오래 그래도. 사셨어요? 네, 여기 20년. 20년? 30년, 20년. 20몇 년 살았어요. 20몇 년. 아, 그래, 여기 수산시장에 정치인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엄청 오죠. 엄청 오죠. 다 예. 거짓말쟁이들이야. 다 뻥쟁이야. 와봤자 소용없어. 뭐 바뀌는 거는? 없어. 없어. 버스 정류장 하나도 못 만드는데 다 거짓말이 말만 그렇게 해요. 아, 말만 그렇게 해요. 아니, 버스 정류장, 여기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네, 여기서 절로 내려가세요. 버스 정류장이 없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와요, 시민들이? 자기 차 끌고 오지. 아, 하긴 근데 또 수산시장이 뭐 많이 사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차 끌고 주차비 내고. 네, 그럼.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됐잖아요. 피해가. 그쪽에서 안 떠들면 돼요. 이 개인 방송이 아우. 에어, 진짜.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방송 나온다고 꼭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영향이 있어요? 전쟁 나도 애들은 다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네. 전쟁이 나도 애들은 다 태어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에이, 영향이 있지 왜 없어요. 당연하지. 네. 그럼요. 열 번 먹고 한 번 먹지.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또 방류해가지고 손님 없는 거 봐요. 아, 어제까지는 손님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제까지. 그제까지. 방류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그래요. 아, 없어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바라고 싶은 바는?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뭘 바래. 믿음이 없어. 꽝. 꽝.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리얼한 인터뷰. 아, 아니에요. 아는 대로만. 네. 여기 수산시장에서는 몇 년 정도 일하셨어요? 20년이요. 20년. 그러니까 여기 뭐 한두 명 왔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와요. 얼마나... 아유, 여긴 좀 시장이 조그마하니까. 네. 대통령 후보들은 안 오는데. 네. 웬만한 사람은 다 와요. 네. 근데 다 병풍만 세우고 오지 뭐. 다 거짓말이야. 그때만 오잖아요. 네. 당선되고 나면 안 오고. 당선되면 안 오고. 그럼 아예 당연하죠 뭐. 네. 다 뻥쟁이들이야. 알겠습니다. 아니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국회 출입 기자 오래 했으니까요. 가서 정치인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얘기 해요. 네? 세비 그렇게 많이 받아먹어서 그러지 말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오늘 속 시원한 인터뷰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또 가서 어머님들 이번에는 어떤지 수산시장 민심 투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는 안 해. 어머니 인터뷰 잘. 오, 개도. 와, 꽃게 좀 살았는데 왜 꺼내? 와, 세상에. 살았는데 왜 꺼내? 이렇게 큰 꽃게. 와, 이거 얼마예요? 키로에 2만 5천 원, 2만 원, 1만 5천 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큰 게 네. 2만 5천 원? 1kg 두 마리짜리 2만 5천 원. 와, 올해 개가 쌉니다. 왜 개가 풍년이에요? 올해 풍년이죠. 그리고 또. 네. 제가 다른 아예 그거 상관없나 봐요 아직. 상관없어요. 예. 아직.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금요일인데. 많이 먹었잖아 연휴에. 연휴에. 추석 지나고. 아. 많이 나오셔서 많이 네. 먹고. 네. 그 이제 좀 쉬었다 나와야죠. 이제 내일 토요일이니까 많이 나오시겠죠. 내일은. 네.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머니 혹시 강서구에 사세요? 강서구에 삽니다. 예. 그 지금 재보선 선거 진행 중인데 네. 투표하십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그 선거 나가면 근데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투표하셨어요? 아니 이제 그날 해야지. 새벽에 아니, 하고 와요. 응? 새벽에 하고 온다고. 새벽에 아침에 하고 있지. 아침에 있지? 네. 출근하면서 투표하고 옵니다. 근데 저 앞에 계신 남자 사장님은 해봐야 바뀌는 게 없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도 또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나고 오면 다 잘했잖아. 다 못하면 어떡해. 어머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네. 있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되겠어요. 어머님. 드는 건 아무것도 없지. 어머님 판단하시기에 최근에 들은 정치권 뉴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안 보니까.
아, 뉴스를 안 보셔서? 언제 가서 봐, 밤에? 예, 힘드셔가지고. 삼자기 바쁜데. 그렇구나. 삼자기. 혹시 정치권에 바라고 싶으신 새로 당선되는 구청장 누가 됐든 이것만은 꼭 좀 해줘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뭐 크게 바라는 거 없고요. 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차만 대면 딱 줄 거라, 우리 단독인데. 아, 여기 수산시장이 아니라 집에? 어. 네. 어.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아. 그거를 만들어줬습니다. 무슨 동이에요? 우리 화곡 2동입니다. 화곡 2동? 네. 화곡 2동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예. 네. 제가 오늘 국회의원들도 만나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만나서 화곡 2동 공영주차장 꼭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런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돼야 인터뷰한 보람도 있고 그렇죠.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드렸어요. 해달라. 어, 어. 내가 꼭 찍어주겠다 했어요. 네. 우리 집에 다섯 표다. 내가 그래서. 어. 그런데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해준대. 근데 여태 안 했어요? 국회의원 임기 끝나가는데? 진짜 하여갔지 앞으로. 어떻게 그거 하나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냥 금방 야. 되겠어요? 어머님이 협치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네. 이게 이렇게 바라는데 그걸 금방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정말. 아, 우리 애들 꽃게 좋아하는데 꽃게 사가고 싶다. 근데 이게 방송 중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내보내지 마시오. 네? 내보내지 말라. 이미 나가고 있는데, 이거 생방송으로. 자, 나가면 되지. 그냥 하는 소리인데. 그 인터뷰 할 것 같으면 내가 이쁘게 말을 했지. 감사합니다. 아, 정말 해산물이 너무너무 싱싱합니다. 저희 그 어머니 한번 만나 뵙고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잠깐 인터뷰. 아니요. 아니요. 왜요? 잠깐. 아니,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아, 저 사장님 바쁘신 것 같고, 저희가 또 이동하겠습니다. 와. 근데 수산시장 오니까 정말 너무 싱싱한, 아, 그 말린 생선들, 막 이런 거 너무 좋네. 어머니, 잠깐 인터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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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터뷰. 아, 안 해. 예, 인터뷰는 안 하시겠다는. 예. 근데 참, 그, 사실 뭐 인터뷰하는 게 쉽진 않죠.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시, 어, 수산시장에서 감을 깎고 계신 우리. 네. 아니, 강서구에 사시나요? 아니요. 강서구 구민은 아니세요? 네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네. 에, 여기 정치인들 많이 후보들 다 왔었어요? 네네. 네. 몇 명만 오신 것 같아요. 에? 몇 명만 오신 것 같아요. 몇 명만? 네네. 아, 그렇구나. 네네. 근데 몇 명만 오면 되지만 몇십 명 와야 돼. 후보가 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어떠세요? 그 후보들 모아서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근데 실제로 내 삶의 변화는 좀. 내 삶의 변화? 너무 거창한 건 거 맞나?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감 맛있게 드세요. 예, 단감을 깎고 계시는 우리 여사장님, 저희가 잠깐 뵀습니다. 왠지 이 남사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안경 끼는 사장님. 아, 예, 안경 끼는 사장님. 소개시켜 주셨어요. 안경 낀 사장님,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아유, 인터뷰. 저는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에? 지명수배자요. 지명수배자. 지명수배자라서 안 돼요. 아, 지명수배자 아니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에? 안경 끈 사장님 찾아가라고. 아유. 아유, 아니에요. 인터뷰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걸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1위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작윤선의 취재 편의점 인터뷰하러 나왔습니다. 뭐 어떤 걸로요? 네. 저희 지금 정치 현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장님, 어떻게 여기서 수산물 시장 장사. 네. 주로 어떤 어종을 판매하고 계십니까? 화로 판매. 화로 판매. 네.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 장사한 지는 바깥에, 여기서는 한 8년째 하고 있고요. 네. 시장 안에서는. 네. 바깥에서 이제 외부에서 한 것까지 하면은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몇십 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지금 강서구에 살고 계신가요? 네. 그럼 강서구에서도 한 몇 년 사셨어요? 88년도부터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몇 년 37년 근 40년 네. 어, 이게 돼가는 것 같네요. 아 그렇구나. 사실상 강서구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혹시 투표는? 투표는 아직 안 했고요. 네. 뭐 내일은 시장이 바빠서 내일은 못 할 것 같고 정식으로 투표하는 날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다음 네, 수요일 날. 네. 아 그렇구나. 그 후보들이 쭉 나와서 정견 발표도 하고 서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한 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제일 그래도 공약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떤 것 같다? 저는 공약이나 이런 거는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저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현 정부에 좀 무능하게 하고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것 같아서 그 반대쪽으로 가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 네, 너무 개돼지 취급하는 것 같아서. 개돼지 취급을 한다. 어느 네. 대목에서 그렇게? 이번 뭐 지금 뭐 장관 청문회도 마찬가지. 네. 너무 우스운 것 같고, 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무조건 뭐 대통령이 뭐 하면은 네. 되는. 그런 정부는 저는 반대하거든요. 예. 그 어느 정도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예. 수렴되고 예. 하는 그런 정부를 원하지 예. 너무 진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아나무인식으로 하는 요즘 쉽게 얘기하는 검찰 독재 뭐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네. 그 검찰,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뭐 그런 특성이 더 있겠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과도하게 수사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부터 지금 뭐 예전 이 정부 하면서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네.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네. 시작해서부터 예. 예. 모든 게 지금까지 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네. 뭐 여러 가지 뭐 지하 뭐 수해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네. 하나도 진짜 책임지지 않는 이런 정부 관계자들 보면서도 진짜 한심스럽고 예. 진짜 너무 한탄스러워요. 예. 제가 진짜 막말로 해서 힘이 있다면은 네. 가서 진짜 좀 뭐랄까 꼭 혼내주고 싶은데 네,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한 표 행사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걸로 요번에는 요번하고 예. 내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 내년 총선 때까지 제가 뭐 그게 큰 의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네. 꼭 한 표 행사해서 네. 이 사람들의 그 고집불통 같이 네. 아나무인식으로 하는 네. 그런 거를 좀 심판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댓글에 네. 사장님 너무 멋지세요. 예, 시민 수준 최고네. 막 이런 예, 사장님 가게 어딘가요? 현명하신 분이라 거기 가서 사고 싶네요. 막 이런. 신한선마을. 예, 홍보 타임. 예, 신한선마을. 신한선마을로 오세요. 예, 신한선마을로 오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전화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사장님하고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심판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하겠다는 것이 52.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은 이 정부 안 되겠다, 한 번은 정신 차리게 혼내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장님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많아요. 이 시장 분들도? 네, 많죠. 많고 이제 여기서도 그 찐보수? 네. 찐보수도 있지만은 네. 예전 같으면은 그 찐보수 하신 분들이 뭐 잘한
아니 그래도 잘하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은 그런 소리마저도 크게 낼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어느 정도 해야 네. 그것도 네. 얘기거리가 되는 거지. 네, 네. 이렇게 이러한 정부를 막 이런 정부를 네. 가지고 네. 하는 거를 두둔하고 뭐 어필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 사람들이 아마 지금 내세울 게 저는 네. 그렇지만 아까 정신 먹으면서도 그랬지만은 네. 그 윤석열 찍은 사람은 네. 손가락 잘라야 될 거다. 와, 응? 네, 그런 저는 저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정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래도 대통령 됐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하겠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다. 한마디로 해.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시장 민심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의 여론과 지난 1년 6개월간 보여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완전히 좀 천양지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뭐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보수는 또 보수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있겠지만은 그런데 네. 거의 대부분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크게 아주 뭐 극렬 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네, 네. 좀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어느 정도는 해야죠. 네. 그래도. 네. 야 사장님 너무 생생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진짜 네. 방송이든 뭐든 네. 어디 할 말이 100분 토론이든 네. 어디 뭐 토론장이라도 가면은 네. 아 진짜 뭐 좀 시원하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 네. 임금님 기는 당락이라고 좀 외치고도 싶을 정도로 네. 네. 좀 해주고 싶었는데 네. 아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주 뵀던 네, 네. 분이 이렇게 또 보이니까 네. 그래도 한마디라도 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은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함께 외쳐주시고 계시고요. 네, 공정과 상식이 없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강서구 여러분들 꼭 투표해 주세요. 와 화병 나요. 막 이런 네, 의견들을 주고 계시니 좀 우라병이지. 네. 화병 날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 화병은 날 것 같은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차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고요. 네, 2차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좀 더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은 대선에서 꼭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또 전국에 계신 시민 또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시는 또 우리 해외 동포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꼭 뭐 지쳐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정부가 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한 표 꼭 행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강서 그 수산시장에 오시면 신안선마을, 네, 신안선마을에 오셔서 화로회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신안선마을 화로회. 예, 주문 배달 되죠? 주문 배달. 네,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직격 인터뷰, 제대로 된 직격 인터뷰였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그 많은 분들이 비슷한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들은 또 안 하시지만, 문제가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 여론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장님 혹시 인터뷰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심판 여론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아닌 분들은 또 약간 샤이봇으로 돌아섰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사장님 잠깐 인터뷰 네, 가능하실까요? 전화. 전화 기다릴까요? 아니요. 사장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고 주로 이제 정치 뉴스를 다루는 유튜브인데요. 혹시 인터뷰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강서구 구민이세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강서구청 그것 때문에 그런가? 네, 워낙 강서구청. 구청장 후보. 네. 왔다 갔어요? 아니에요. 강서구민 네. 아니에요? 어떤 것 같아요? 왔다 갔는데? 그저 뭐 그렇게 그냥 뭐 쏘쏘 뭐. 그저 뭐 막 이렇게 호응들이 네.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강서구 저희가 올레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사장님 혹시 아까 했잖아. 아, 우리 아까 했구나. 아, 마스크 써가지고 못 알아봤어. 사장님 벌교 사장님. 네, 사실은 일하시는 중이고 다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리기도 일하시는 중에 뭐 자꾸 말 시키면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저희가 말씀을 또 여쭙기도 뭐 하기도 합니다. 사장님 혹시 인터뷰 잠깐 아니요. 사장님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뭔 인터뷰냐면요. 저희가 정치뉴스 주로 하는 유튜브인데요. 네. 혹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 이쪽 지방이 잘 아니어가지고. 아, 네. 여기 강서구 안 사세요? 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주로 강서구, 예. 근데 요새 정치권 뉴스 보시면 좀 어떠세요? 답답하죠, 우리가. 답답해요? 네. 왜 답답하세요? 네? 뭐 때문에 답답하세요? 아니, 우리 이게 봐봐요. 지금 시장 같은 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한참 지금 장사들 시작인데. 오늘 평일이라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렇게 더 많아요? 원래 더 많아야 되는데 네. 지금 손님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그런 있겠죠. 그것도 영향은 좀 있겠죠. 예. 그리고 경기가 또 없으니까. 경기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경기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이유는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후쿠시마가 제일 네. 좀 우리 같은 경우 후쿠시마 좀 많이 좀 큰 것 같아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또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뭐 풀어도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또 그런 통계가 그건 일시적이겠죠. 잠깐 일시적인 거지 네. 그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네. 없는 걸로 보여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당장 좀 사장님 보시기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출에 영향이 크다. 몇 퍼센트나 뭐 계산은 좀 계산요? 해보지 못했지만 그냥 영향은 있다. 영향이 있죠. 네. 그 윤석열 정부는 전반적으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국정 운영 기조나.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잘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 그거는 좀 그렇고. 근데 지금 정치권을 보면 좀 답답은 하다. 그렇죠. 네, 뭐 하나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없고 네. 그런 느낌.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전 국민들을 향해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유튜브요? 네. 아니 몰라 우리도 항상 이렇게 보면 유튜브도 많이 보기는 보잖아요. 네. 이제 일이 없으니까 못 보는데 네. 뭐 좋은 내용도 있고 뭐 네. 때로는 뭐 좀 과장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정직하게 많이 그런 건 좀 네. 올렸으면 네. 아무리 좀 인기 막 그런 제기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있는 가짜 걸 뉴스 말고. 가짜 뉴스 말고. 네. 진실된 걸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를 많이 보기는 네. 보잖아요. 장윤선의 편의점이 진실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화로회 하시는 사장님들이 예,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 여기는 건어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잠깐 지금 3시 5분인데요. 원래 저희가 3시에서 6시까지 생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상황을 볼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장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까 했는데요. 우리 아까 했고 언제 했지? 했어요 언니가. 안 했는데 네. 우리 여기 딴 방송인가 보다. 딴 방송이 JTBC잖아요. JTBC 아니에요. 언니 빨리 해. JTBC 아니에요. 저희 유튜브. 유튜브. 언니 네. 아까 삼촌한테 했는데. 아까 삼촌한테 하셨어요? 식사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아니 아까 했는데. 아, 아까 하셨구나.
네, 그 다른 회사니까. 방송사가 여러 군데여가지고요. 예. 어? 아까 오빠 막 하셨어. 예. 뭐하라고? 예. 지금 강서 구민이세요? 강서 구민. 아, 몇 년 사셨어요 여기? 평생 살았어요. 평생 완전히 토박이. 이러시구나. 여기 생선은 언제부터 하시지? 여기 오픈하면서. 어, 와, 완전 토박이시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진행 중에 있잖아요. 어, 투표는? 했어요. 벌써? 이야, 투표까지. 아까. 아까 하시고 오셨어요, 벌써? 이야, 끝내준다. 그리고 한 시간 내가 투자했으니까. 네. 당첨되지 안 되면 당첨? 당첨되지 안 되면 내가 사망하는 거라. 당선. 그러니까 당선이지. 네. 당첨이지. 누구 난 대통령도 안 했는데 가서 해고 왔어. 허? 대통령 선거도 안 했는데 이번에 했어요. 왜 대통령 선거도 안 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강서구. 이유가. 강서구를 위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당선돼서 해야 된다. 어떤 관점에서 투표를 하신 거예요? 잘은 몰라. 네. 잘은 모르고. 네. 이미지. 관상. 관상. 아, 우리 어머니 또 관상을 보시는구나. 관상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야무져. 야무져.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강석을 위해서. 강석을 위해서. 누군지는 말 안 해.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건 비밀이니까. 예, 말하지 않고. 근데 어머니 지금 보면 이 동네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강석을 진짜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살면서 이것만은 진짜 좀 해줘라. 딴 건 모르고 난 여기니까. 장사만 잘 되면 돼. 장사만. 장사 요새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들 모든 면이 그랬어. 장사만 잘 되면 돼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장사만 잘 그렇다. 되면 돼. 그럼 모든 게 다 되니까. 다 좋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몰라요. 지금 이래요. 명절 세고. 아, 명절 끝이라 아무래도 덜 먹어. 에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저희 뭐 방송에 꼭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생선을 많이 먹어라 뭐 이런. 그거는 뭐 말 하나만 하고. 네. 투표 꼭 해요. 투표. 강서구를 위해서. 강서구민 여러분. 네. 투표합시다. 안 하니까 또. 이야. 그거면 돼. 선관위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 왜? 네? 우리 수협도 살리고. 수협도 살리고. 정말로 국회로 나가서 나라도 살릴 수 있는 한 일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마 일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일하다 말고. 맞아, 이거 아까 갔다 왔어. 우리 11시 반에 갔어. 해고 왔어. 11시 일하다 말고 가서 일하다 투표하고 말고 왔어. 세상에. 이야. 여쪽 사장님이. 네. 우리 다 싫고 다 갔어. 사장님이 싫고. 어느 사장님이 싫고 갔어? 저기 갈색. 저기 앞집 사장님. 네. 갈색 사장이 녹색 바지.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많이 파십시오. 사장님 여기 상호가 어디 있어? 상호가 부여수산. 예, 네, 부여수산. 예, 네, 꼭꼭 홍보해 줘. 부여수산. 네. 네. 예. 네. 아, 진짜 와, 투표를 꼭 해야 된다. 정말 이런 말씀이 진짜 대단한. 정말 각성된 유권자의 힘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녹색 바지 사장님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희 지금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인데요. 아주 나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갖고 여기서 봤지. 그러고. 네. 하다가 유튜브에서. 네. 그 편의점. 예. 네, 편의점. 네. 오늘 개국된 거예요? 아니, 저희가 한 며칠 됐어요. 오늘 사흘째예요. 사흘째. 네. 그러니까 사흘째 어제 방송 보니까. 네. 이쪽에 나온다고. 예. 강석으로 갔다 3일을 덜 떴다고. 네, 하더라고. 와, 선생님.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취재 편의점 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주로 그 유튜브를 많이 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오늘 여기 진교훈 후보도 오고 해서. 네. 현장 민심 루포 취재 중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인들. 네. 분위기는 좀 민심의 흐름이 좀 어떤가요? 민심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죠. 아, 예. 왜 그런 심판론이 있을까요? 저기 윤석열 정부가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저 김태우 씨 그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정도에 벗어난 일 하셨잖아. 정도에 벗어난.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도 많아요. 네. 많긴 많지만은. 네, 네. 저는 영남 사람이에요. 네, 영남. 그래도 제가 그냥 소신껏 봤을 때 발언을 하는 거는.
서로가 내로남불을 하지 말고 남이 안 했으면 자기는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남이 했는데 그걸 욕하고 또 자기도 그걸 해. 그건 절대 민심으로 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앞서 이제 뭐 여기 전라도가 많아 이렇게 사장님 딴 사장님 말씀 주시는데 실제로 제가 취재해 보니까 전체 그 유권자가 5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체 예. 인구는 한 57만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유권자는 한 50만, 네. 50만 한 뭐 100 몇 명 이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서 뭐 호남 향후회가 21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남 출신들이, 그러니까 그 호남 향후회 주장이에요. 네. 예예. 그래서 그래도 뭐 전체는 아닌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표밭인데 지난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는 송영길 후보가 싹 다 졌더라고요. 네. 동네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스윙부터 지역이다. 아, 전략적 그러니까 투표를 한다. 전략적 보라는 네.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래 산 동네 지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육해공군의 네. 어떤 그렇죠. 교통망이 다 맞습니다. 갖춰져 있는 예, 예. 지역이고 예. 하다 보니까는 예. 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동네. 거, 예, 그런 걸 갖다가 잘 표현을 합니다, 진짜.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다른 데보다 수산시장 오니까 인터뷰가 정말 생생한 그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1년 6개월 네. 정도 돼가고 네. 있습니다. 그 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정말 많은 일, 언론 쪽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네. 있었고 또 정치권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네. 교육이면 교육 뭐 그렇죠. 전 분야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뭐가 제일 잘못됐다? 어떤 게 제일 문제다? 경제가 문제고 경제. 그다음에 네. 정치 네. 정치도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네.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는 외교를 수반한 그 경제가 돼줘야 되는데 네. 외교가 경제가 수반이 안 된 외교 내지는 그거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어떤 명분 싸움만 하는 꼭 저기 조선시대 때 사색당 파하듯이 명분에만 집착하였고 당파 싸움 하듯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지. 예. 백성은 죽는데 지금도 시장 경기 별로 안 좋아요. 그러게 손님들이 하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시장 경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고금리를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또 여기 염창동에 예. 있는 후배인데. 아니, 저는 뭐 여기는 또 서강대 경제학과 나왔고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으니까. 펀드 매니저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예. 또 얘기를 들으면 예.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봐서는 예. 경제가 우선되는 네. 먹고 사는 문제 우선되는 쪽을 하면 네. 사실 예전에도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전두환 박정희를 향수를 그리하느냐. 네. 그 시절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었고 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삼저호황. 예. 근데 지금 그게 좀 아니라고 아니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한 향수병으로 그걸 생각하는데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다른 면을 어떻게 그걸 감내하고 정치권에서 어떻게 좀 리딩을 해줄 것이냐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은 경제가 아니라 지금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념은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 왜 공산당하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로 편갈래를 해? 꼭 김대중 때 그 영원한 편갈르기 한 거. 아, 또 그렇게 한다. 그렇지. 예. 그러면서 편갈르면 예. 내 팬덤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지금 정치의 속성상 그거를 표현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건 없어져야 되는 네. 그런 나쁜 속성이다. 나쁜 속성이다. 예. 그렇죠. 사실은 저도 뭐 정치권 취재 많이 해봤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네. 뭐 사실 대한민국의 진보면 또 얼마나 진보고 또 보수면 또 얼마나 보수예요. 결국은 이익,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이게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우, 요즘 사장님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셔.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네. 어쩌면 사장님하고 같은 그렇죠. 뜻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좀 힘들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함께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갓난 신부의 경우가 너무 많았었고
최근에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일제하고 6.25 동맹도 겪고 하면서 해왔지만 그걸 버텨내고 지나왔어요. 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조그만 건들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손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니까는 네.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만난 정치인들보다 훨씬 훌륭한 진짜 정말 훨씬 훌륭한 관점과 역사학도입니다. 역사학도라서 오, 역시 다르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장사하면은 네. 뭐 무학력자 내지는 네. 뭐였지만 지금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그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자기 걸 갖다가 네. 식별하고 자기 걸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걸 정치에서는 알아줘야 돼요. 맞아요. 그걸 네. 예전처럼 뭐 70년대 이런 데처럼 누르면 되고 네. 그 사람들이 네. 뭐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네. 못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죠. 이야, 와, 너는 수산시장에서 만난 역사학도 역사학자 이런 네, 수준으로 가는 왜 역사학도라고 하냐면 네, 네, 네. 전공이 역사학이에요. 사학과인데 네, 네. 왜 제가 역사학도라고 네, 말을 네. 하냐면은 네.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와, 아직도 예 아니 예, 그래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예, 약간 그런 기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 예. 품격이 벌써 다르셔. 정말 후학들이 많이 배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지침을 예. 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조남을 저희가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황홍섭. 황홍섭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석예입니다. 아, 석. 석예. 석예. 어떤 뜻인가요? 저기 서울에 보면 네. 제가 석예동 출신이거든요. 아, 청파동 옆에 예, 석예동. 예, 석예동.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보면 서쪽 경계지점이다 해서 아, 석예. 그게 서부역 바로 뒤편에 있는 네. 거. 그게 석예동. 그게 석예동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 동네 이름을 따서 나도 석예. 알겠습니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총선 때도 또 올 것 같은데. 아, 예, 네. 와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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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일하는 중이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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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어, 상어. 진도수. 무진수. 아니, 무진수. 무진수산. 네, 네, 네. 무진수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인터뷰하는 동안 세상에 동접자가 353명입니다. 야, 네,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시민 저기 상인분들은 많으신데 이 저기 저 쇼핑 나오신 고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장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시죠? 안해. 예, 네, 사장님 인터뷰 싫어. 안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니.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 여름도 뭐 산불 났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응응. 아 장윤선 이제 아니야? 맞아요. 어머머머머머. 나 장윤선 맨날 봐. 어머. 장윤선이하고 저기하고 맨날 나오잖아. 네. 그 시사. 네. 어머머 장윤선이다. 네. 기자. 아이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네. 장윤선이 진짜 이렇게 나왔어. 장윤선 맨날 보잖아. 지금도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정말이야. 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실제로 보니까 반갑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머. 네. 아 이게 너무. 이 취재 편의점 이렇게 개설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하고 있어요. 어, 네. 장윤선 기자. 장윤선 기자 하이팅. 내가 네. 거기다가 네. 맨날 장윤선 짱짱짱 막 올리고 그래. 정말요? 어.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거 저 뭐냐, 요 캡처해가지고.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웬일이야. 세상에 장윤선이다. 네. 어제 네, 여기까지 네. 왔어? 저희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실제로 발로 뛰어서 민심이 어떤지. 이 양반은 중립이야. 민주당도 아니고 저 국민의힘인데 약간 아니. 민주당 편 좀 드세요. 아 민주당? 네. 일본 돼야 돼. 네. 대선 되고 당첨되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만기 되면 진역 가는 거?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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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반갑다. 네, 커피 한 잔 다 드릴게. 아니, 저 일하는 중이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근데 좀 그 시장 경기가 너무 나쁜 것 같아. 너무 손님이 없네요. 손님이 없어. 오늘만 그런 거예요? 아니 맨날 그래. 맨날 그래.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영향이 많지. 첫날만 그 방이 온다고 2시에 그때 예, 예.
그때만 막 사람들이 막 몽땅 와가지고 사가고는 지금은 이제 안 와. 한 며칠 만. 장윤선 기자님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포. 지포 파셔야 돼요. 장윤선 기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다 민주당이야. 아, 아침에 다 찍고 왔다. 특히 저 사람들죠. 예. 같이 다 찍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저쪽으로. 네, 오면은. 예. 아, 그렇구나.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예. 저희가 중립을 위해서 다른 지지자들은 또 어디 계시는지 한번 만나뵈러 가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 예? 너무 당황했어요. 갑자기. 예. 와, 다들 너무 반갑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우리 젊은 분들 계신데 한번 인터뷰를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들기도 합니다. 예. 식사들도 하시고 예, 그러십니다. 진짜 다들 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시다니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진짜 너무 썰렁한 거 있죠.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길로? 예. 아 여기는 홍어 뭐 이러네요. 네. 안 하고 오후 돼서 그런지 살짝 손님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네. 아, 낙지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와 진짜 정말 잠깐 인터뷰 아니. 네, 지금 다 장사하셔야 돼가지고, 저희가 살짝 민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여쭙는 게, 지금 장사를 막 준비하시고 손님이 와야 되는데, 기자가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 보지?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와, 정말 생생한 민심의 현장을 여기서 조금 마무리 멘트를 하고요. 사장님 혹시 인터뷰 안, 아, 사장님 네, 방송용 아 방송용 사장님 방송용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니야 네 아이가 저희가 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말 많은 진짜 정말 생생한 민심 현장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깥으로 좀 나가서요. 왜냐하면 장사들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또 저희가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어? 와, 510명이요? 야, 510명이 넘었대요. 저 완전히, 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인데요. 인터뷰 혹시 잠깐 안 해. 다들, 예. 아, 뭔가, 예. 저희가 일단 좀 나와 볼게요. 예.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생생한 민심의 현장을 수산시장에 와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시민들이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 519명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흘 동안 지금 발로 뛰어서 강서구 현장 민심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볼펜으로 수첩에 적어가면서 시민분들도 만나고 정치인들도 만났다면 이제 직접 마이크를 들고 현장에서 시민분들도 만나고 또 정치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딱 마이크를 들이대면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절도 많이 당하고 특히 첫날 거절 많이 당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시면서 그동안에 어떤 쌓아두었던 분노, 억울함 그리고 이건 아니지 않냐 라는 많은 민심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잠시 좀 쉬었다가 저희가 준비해둔 영상 보시고요. 저희가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서 또 그곳의 민심은 어떤지 저희가 상황을 좀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구독했구만요. 해주셨어요. 저도 함께합니다. 선거해야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동접 1000 넘을 듯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네,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구독하고 들어왔습니다 주시고 알라뷰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이크 틀면 자 거부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강서 구민들께서 예 맞습니다. 투표로 시민의 힘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장님 말씀처럼 정말 지금 꾹꾹 참았다가 1차로 오늘 이번 주에 있을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2차로 내년 총선 그리고 이어서 대선 계속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강서구는 상당한 전략적 요충지다. 그리고 스윙부터 지역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리고 국민의힘이라서 무조건 예컨대 뭐 영남은 무조건 국민의힘 또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 이런 지역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역대 표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시간을 잠시 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까지 아주 상세하게 투표율이 다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뉴스, 진짜 현장, 그리고 진실된 보도, 관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 어딘지 그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잠시 여기서 중단을 했다가 여기서 어제 현장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저희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남부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강서병 지역구인데요. 저희가 헐레벌떡 쫓아온 이유는 여기에서 선거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는 황희 의원이 황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황 의원이 이 시장을 한 바퀴 돌았고요. 시장을 돈 다음에 민심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그리고 또 투표하러 본회의장에 가셔야 돼서 특검법 오늘 토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의원님 반갑습니다. 세련돼. 네? 아니 왜?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네. 네, 개업했어요. 네. 편의점을 하나. 오, 네, 약간 편의점 같은. 네. 네. 아니 근데 네. 양천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이거 바로 또 접경 지역이에요. 아 접경. 네, 네. 그래서 동네. 네. 완전 동네. 네. 저 실제로 네. 제 동생이 또 이 동네 중학교를 다녀서 아. 뭐 그때 뭐 경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양천 강서. 생활은 하나. 아 생활은 네. 하나다. 생활 하나. 행정구역은 네. 나눠져 있지만.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오늘 시장 남부시장을 쭉 원래는 제가 좀 함께 돌려고 했는데 그 수산시장에서 건너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 한 바퀴 도셨는데 민심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와 이거는 그냥 바로 체감이 되는 네. 이거는 뭐 제가 이게 저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네. 그냥 곧바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민심이 아마도 우리 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저기 뭐 지금 좀 어처구니 없는 예. 그 사법부에 이미 예, 예.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가 네, 네. 그걸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네. 그 사람이 다시 나온다? 이거는 무슨 행정부가 사법부를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참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어이없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예. 민주당을 밀어주는데 민주당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네.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게 견제냐 아니면은 뭐 심판이냐 뭐 이제 저기 뭐 밀어주는 거냐 심판이냐 이런 건데 여기 와서 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아, 느낌이 그 심판을 하는 건 맞는데 민주당 너네가 잘 해야 된다 아, 이런 전제가 있어. 예. 그래서 일단은 심판이 먼저 가는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민주당도 예.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예. 잘 해야 된다. 아, 똑바로 이런. 안 하면 너네도 심판 대상이다. 아. 그래서 1차 심판 대상은 윤석열 정부인 게 곧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이 잘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흘째 오늘 벌써 3일장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편의점을 개점하면서 이벤트로 개점 이벤트로 이제 3일장 컨셉으로 좀 강서구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민심이 상당히 심판 여론이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특히 수산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느끼는 건데 이
강서구청장을 누구를 선택하냐 안 하냐의 이 선은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예. 넘어갔고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게 판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것은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라든가 견제라든가 이런 민심이 충분히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네. 제가 뭐 이렇게 뭐 진교훈 후보 뭐 황희 후보 뭐 이건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네. 뭐 지나가면은 네. 다 1번 이렇게 찍혀 보고 가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선거 자체가 예. 진교훈 후보 개인의 예. 김태우 후보 개인의 예. 이 선거를 이미 넘어선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후 4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 6.55% 예. 전반적으로 32,814표 전체 50만 유권자 가운데 이렇게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궐, 지금 사실은 보궐 선거는 예,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몇 퍼센트까지 전망하십니까? 투표율이 보통 보면 뭐 보궐선거니까 네. 높지는 않지만 네.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지금 벌써 열기가 이미 혹은 달아올랐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국회로 또 지금 가셔야 돼가지고 네. 제가 길게 말씀을 여쭙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결국 결론을 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전부 의장 국회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바로 특검법인 것 같아요. 예, 이 특검법 통과는 되는 겁니까? 제가 보면은 이렇게 선거와 이 강서구에 왔을 때 이 선거와 국회에서의 표결과 예. 이런 게 되게 일체화돼 있고 연결된 이런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균형 재판 보면은 결국 강서구청장도 대법원의 판결을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강제동원 일본 강제동원도 대법원이 판결한 거를 네. 행정부가 또 뒤집은 네. 거고 그러면서 또 대법원장은 또 이상한 사람을 또 네. 추천하고 이게 막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높아지고 이 현장에서도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 네. 또 이제 최상병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또 이제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야 하는 네. 이게 뭔가 현장과 또 의회와 이게 뭐 전체적으로 하나 일체화된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계속 그죠. 뭐 빨리 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네. 더 길게 붙잡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꼭 찍어야, 예, 꼭 찍어야 되니까. 네. 자 끝으로 저희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제 10월 16일 본격적인 개점을 앞두고 황희 버전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제가 이제 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황희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잘하시면 돼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아니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어떤 백화점, 어떤 마트보다 대형 마트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바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편의점입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더 건강해지고 대한민국이 더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장윤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또 이렇게 민주당 황희 의원 만나 뵈었습니다. 다들 국회에서 지금 표결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표결 때문에 이제 얼른 가셔야 돼서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남부시장으로 좀 내려가서 실제 시장 상인들 그리고 장보러 나오신 민심은 어떤지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동하시겠습니다. 길 건널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네. 이 남부시장이 7번 출구가 있네요. 저희가 내려가면서 한번 상인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시민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 시장을 돌았었는데요. 지금은 오후 시간대여서 그래도 지난 어제나 그제보다는 많이 계시다. 네,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인터뷰를 응해주실 분들이 계실지 네, 어떠실지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생선이 많이 있네요. 자, 어머니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인터뷰는 안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역시 거리 인터뷰는 많이 어렵다. 인터뷰를. 아, 선생님 장보러 나오셨으니까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혹시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지금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나는 여기 이 동네 안 사세요? 난 저기 강천, 양천구 살아요. 양천구 사시는데 어떻게 여기 장보러 오셨습니까? 바로 옆에니까. 아, 가까워요? 네, 바로 길 건너가 양천구잖아요. 길 건너가 양천구예요? 네. 아, 그렇구나. 이쪽도 양천구고 이쪽도 양천구. 예, 여기가 남부시장이 비교적 큰 시장인가 봐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평소에 원래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세요? 예. 뭐 오늘 뭐 사셨어요? 뭐 이거 돼지갈비도 사고 뭐 많이 샀죠? 와, 돼지갈비도 사고. 예. 네. 주로 장은 엄마들이 많이 보러 오시는데요. 아, 아버님께서 직접. 여기 뒤에 그 산이 있거든요. 네. 봉자는 거기를 갔다가 아, 산에 들려서 가면서 사가지고 네. 집에 가는 거죠. 그렇구나. 예. 네. 네. 아버님, 근데 요새 정치 뉴스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 보면 어떤 게 가장 좀 답답한 소식으로 보이세요? 그 너무 황당하죠. 어떤 게 황당하십니까? 뭐 그 전혀 논리에 그 맞지 않는 말로 막 그 뭐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뭐 자기들 잘못한 거를 뭐 합리화하려고 무슨 뭐 아 무슨 뭐 무슨 정당이다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그것만 그 말만 되뇌잖아요. 아, 공산 전체주의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 예, 뭐, 아니면 그, 정당? 그, 정당? 아, 아,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뭐, 네. 갑자기 이 21세기에, 네. 아, 무슨 뭐, 이념 논쟁을 하고, 아,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21세기에. 네. 예. 그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르는 걸 끄자다보다가, 예. 뭐. 예, 근데 홍범도 장군. 그럼요. 예. 아, 또 카르텔로 한참 하다가, 예. 그 잊어버리고, 이제 뭐, 예. 이념. 예. 뭐, 이게 좀, 아직은, 우리 그 민도를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아, 정부에서.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에서 민도를 너무 낮게 보고 국민을 네. 좀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 예. 너무 앞뒤 맞는 얘기를 자꾸 막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 반복하고 막 그걸로. 예. 아, 그렇구나. 그럼 아버님께서는 강서 구민은 아니니까 이번에 투표권은 없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예. 예. 그럼 내년 총선 때 투표에 참여하실 생각은? 아, 있죠. 꼭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왜 투표를 꼭 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그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예. 아, 그 좀 그 표를 다른데 뭐, 야당한테 몰아줘야 할 거 아니었어요? 아, 야당의 표를 몰아줘야 된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야권이 일종의 이제 정부 견제를 해야 된다. 아, 당연하죠. 이건 너무 상식이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해야죠. 자, 어머님, 저희 그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는데 네. 이 기회에 시민들에게 아, 내가 이 말은 꼭 좀 하고 싶다. 우리 시민들이 좀 어떻게 이 정부에서 꼭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민주시민 아니겠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과정 중에 있지만 정부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를 한 번도 대통령이나 누가 사과하는 적이 없어요. 한 잘못하고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아, 우리가 이건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 네. 또 대통령도 그동안에 선거 때 공약한 거는 이게 뻥긋하네요. 뭐, 네. 뭘 하겠다는 건지를. 네. 그 왜 그러면 왜 안 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뭘 하겠다. 아, 근데 뭘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더라. 네. 아, 국민들한테 소상히 얘기하고 당연히 그렇죠.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고 아 그럼요. 예, 그거 해야 되죠. 얘기할 건 얘기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아 그럼요. 예. 뭐 내가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예. 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든지 네, 네. 아, 뭐, 근데 말이 없다. 그렇죠. 설명이 없다. 아, 설명도 없고 이게 정책을 하다 보면 물론 뭐 예. 오류도 나겠죠. 근데 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뭐 이거 방송 타면 안 되죠? 네. 방송 타고 있어요. 생방송 하고 있어요. 네, 아버님 뭐 선글라스도 끼시고 또 마스크도 하셨기 때문에 아니, 네, 뭐, 누군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아, 뭐 다 네. 일반 이제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뭐 막 아, 그거는 관계치는 않는데 네. 아 이거 좀 너무나 이게 좀
너무하다. 예. 네. 네. 이건 아니다. 그러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예. 사과를 그러면, 하고. 그러면요. 그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 해야 되는데. 예. 전부 다 그거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사과 한 번 하는 거 못 봤어요. 맞아요. 예. 그 원래 원래 그 검찰 특성이 사과 안 예.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 보니까 절대 자기를 예, 잘못을 인정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게 그런지 몰라도 정신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럼요. 국민들이 검찰총장이 아니지 않냐? 대통령 아니냐? 그럼요. 그럼요. 네. 편가르기 하지 말고 네. 전체 아니 뭐 내가 승리했으면 네. 다 다독일 줄 알고 하는데 끝까지 네. 막 뭐 잡아서 보복이나 하려고 그러고 네. 이건 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남도 옆집지 못했고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이 저희 그 70대 어르신 저희가 만나 뵀습니다. 진짜 너무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뒤에 오토바이 조심하시고 오토바이. 예. 와 이런 빵을 이렇게 파는군요. 아 살짝 배가 고프네 이제. 네, 4시 32분이 되니까 살짝 배가 고프다. 네, 저희가 또 내려가면서 시민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어머니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잠깐 인터뷰 싫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리에 가는데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확 들이대면 당황하기도 하고 인터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잠깐 인터뷰 아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잠깐 뒤에 분 강서구청 주민이세요? 네네 아 잠깐 인터뷰 어떤 주제인 거죠? 어떤 주제냐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지금 사전투표 진행 중인데 네. 투표 하실 겁니까? 네 하셨어요? 아 아니요 저 당일날 하려고 네네네 저 여기 잠깐만 서서 잠깐만 같이 잘 모르긴 하는데 잘 몰라 다 잘 몰라요. 정신을 누가 잘 알겠어요. 다 잘 자, 왜 투표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참여해야 네. 저희 의견도 반영될 거고 그리고 요즘 이래저래 민감한 사안도 많다 보니까 꼭 중요한 투표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 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래저래 사연이 많다. 어떤 뉴스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교직에 선생님 있어서 네, 예. 네 요즘 뭐 민감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서희초등학교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등등. 그런 것들 관련해서 네. 저희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예. 많이 하게 예. 되어서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더 많이 드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선생님 보시기에 어찌됐든 지금 뭐 늘 정치에서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뭐 이런저런 공약도 많이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현실로 내 손 안에 딱 잡히는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게 별로 없다. 이런 비판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여해야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희망 속에서 투표를 하신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강서구청장 후보가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또 민주당, 정의당, 원내정당의 경우에는 진보당까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소수정당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거 공약 보셨을 때 아 좀 그 유권자가 판단하는 깐깐한 기준 뭐 이런 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탁상공론적인 그런 공약들이 아니고 진짜 민생을 반영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뭔지를 주로 책자를 읽어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후보자인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하면서 가족들끼리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원론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쪽이실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은 안 해보긴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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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뭐 젊은 여성분이시고 최근에 뭐 이상동기 범죄도 너무 많고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뭐 경제 민생 뭐 외교 뭐 홍범도 장군 그다음에 정치권 뉴스 최근에 인사청문회 뭐 등등등등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귀에 걸리는 뉴스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유, 제가 좀 네. 그런 걸 발언하기 좀 조심스러워서 아, 네, 선생님이시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교직 공무원이시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국에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시민들
뭐 안전한 세상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오가면 되나요? 예예예. 예, 예, 아 네. 일단 저희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희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 투표로 많은 것이 변화하진 않겠지만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한 걸음이 우리 시민? 네, 여러분들의 시민.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하러 가세요.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선생님 학교에 계신 예, 교직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만나 뵈었습니다. 아, 너무 야무지게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해주셨는데요. 와, 근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3년 정도 살다가 왔지만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거나 실현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예, 민주국가여도 투표, 뭐 정치에 대해서 혐오도 많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전략적이고 야무지시고 아주 판단력 있게 예, 투표 꼭 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우리 사장님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예, 인터뷰 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두 분 저희가 만나 뵙고요. 또 아까는 되게 저쪽으로 또 이동 남부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죠. 예, 시장에 뭐가 있는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꽃게도 있고. 어머니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우리 학생들 예, 이제 학교 끝났나 봐요. 이제 학원 가는 학생들인 것 같고 여기는 회 아이고 화장품 예. 어머니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네. 고기도 많이 팔고 여기 야채 웨이가포너가 있는데요. 저희가 잠깐 인터뷰 상추를 나누고 계신 것이고 네. 저희가 조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 과일도 많고 단감이 저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단감도 있고 네. 어머니 잠깐 인터뷰가 인터뷰 한 번만 네. 아, 우리 강아지까지 인터뷰 네. 아니 어머님이 제일 좋으실 것 같아. 어머님이 아버님? 네 아버님 아, 연시, 감을. 바빠서 안 돼. 예, 바쁘세요? 근데 지금 강서 구민이시죠? 예. 일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아니, 안 돼요. 강서 사람 아니에요. 예? 강서 사람. 아, 강서에서, 강서는, 강서구 구민이 아니신 거예요? 아, 우리 강아지가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지금. 강아지의 참여. 예, 고맙습니다. 예. 시민분들께서 되게 그래도 남부시장 굉장히 활기찹니다. 네, 제가 시민분들 만나면서 사장님들이 확실히 오후 되시고 해서 그런지 조금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조금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저녁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엄마들이 분주한 발걸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예, 조금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이 재래시장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무인 매장도 어머니 잠깐 인터뷰 네, 인터뷰는 다 안 하신다고 하고요. 아, 또 안녕하십니까 잠깐 네 그냥 가시 어머니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우리 다시 만났어요. 아, 국민의힘 다시 만났어요. 바로 가십니까? 예. 지금 돌아보시니까 좀 민심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잠깐 살짝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예, 이쪽으로. 예. 뭐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특히
저희가 지금 화곡동 위주로 돌고 있는데 네네. 보니까 화곡동 요 특히 여기 시장골목 골목시장 여기는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래 반응이 좋으면 운동할 맛이 나죠. 신나고 그렇구나. 예. 네. 근데 그 실제로 그 유권자들이 어떤 걸 좀 당부하시던가요? 이런 것은 좀 해달라거나 이런 것은 좀 바꿔달라거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너무 오랫동안 여기가 이제 재개발도 묶여 있고 고도제한 때문에 그에 대한 재산상 다른 데 비해서 차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벌써 이제 구청장 재직하시면서 벌써 뭐 전체 복합 그거 아파트 그거를 이미 이제 국토부랑 상의해서 그걸 협의를 했으니까 그걸 시발점을 해서 아마 그동안 우리 강서 구민들의 가장 큰 염원인 고도 제한을 더불어 재개발이 아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강서구가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표밭이어서 이번에 김태우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게 중앙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단순히 선거 그것만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강서구청 하시면서 그동안 해왔던 성과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상당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이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진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이 되셔야지 제대로 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충분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충분히 표심에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 사전투표가 벌써 6%대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투표율이 한 어느 정도 될 걸로 보통 지금 보면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 당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뭐 35% 이상 되지 않을까.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뭐 3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사전투표가요? 와, 사전투표를 30%. 왜냐하면 그냥. 지금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다 하고 실질적으로 내일 쉬는 날이니까 투표하기도 편하시고 그리고 그 평일이다 보니까 강서구 분들이 강서구 직장이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멀리 가시잖아요. 강서구 외로 출근하시면 투표소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본투표 때는 뭐 아침이든 저녁만 약간 몰릴 거고 거의 반 이상은 아마 사전투표는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강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카메라 보시고. 18년 동안 억눌려왔던 재산권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희망찬 강서구, 발전되는 강서구, 어느 구보다 살기 좋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 김태우 후보가 확실하게 책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 하고 계시는 선거운동원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또 이동하면서 시민분들 목소리를 아우 너무 예쁘다. 아기들이 너무 예쁘죠. 예, 만나보겠습니다. 아, 사장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안 하시고. 네. 사장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말씀 잘하시고. 네? 아니요. 네. 그 이 동네에 말씀 잘하시는 사장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 우리 닭튀김 하시는 사장님 계신데. 네. 네. 장사하고 계셔 가지고. 떡. 선생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이동하면서 이렇게 계란이 또 구운 계란까지 있습니다. 계란도 많이 찍어요. 계란도 많이 찍어 주세요. 예. 선생님 잠깐 인터뷰 좀. 예. 강서구에 사십니까? 아, 강서구 몇 년 사셨어요, 우리 사장님? 뭐 한 30년 넘게 살았죠. 30년이요? 네, 신월동에서 이사하고. 신월동에서,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40년 됐나 보다. 전부 신월동도 강서구 아닌가? 그렇죠. 아, 양천구. 아, 양천구, 아, 신월동 양천구구나. 너무 들이대지 마요. 근데 뭔데요? 아니 뭐 사장님 저희가 인터뷰를 해도 알고나 해야지 그렇지. 네. 뭔지도 모르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고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인데요. 사장님 제가 그 저기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인데 투표하셨어요? 했어. 벌써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하셨어요? 오늘 했지. 아, 내가 찍은 사람 된다.
근데 된다. 예, 투표를 꼭 예. 해야겠다. 또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아, 이제 강서구가 발전해야 되니까. 강서구가 어떤 이게 뭐 원도심 재개발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개발? 아, 제가 재개발에는 내가 관심이 없고. 예. 어떤 개발에 관심이 예. 있어요? 어떤 개발에 네. 좋은 개발이겠지. 좋은 개발? 개발은 나는 몰라. 네. 더 개발해 갖고 돈 버는 방법은 모르고 네. 열심히만 사는 사람이니까. 아, 네. 여기 요새 경기는 좀 어때요? 시장에? 시장이 완전히 뭐 경기 반쪽 났지 뭐 얘들아. 그렇구나. 사장님 이번에 선거에서 좀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다 윤석열 정부 인지 예? 심판해야지 심판해야 돼요? 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왜 어떤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드세요? 아, 모든 게 다 그렇지 모든 게? 그렇지 아, 그래도 요게 요 그 그래도 뭐가 제일 마음에 예. 안 드세요? 이건 아니다 좀 타협도 하고 좀 뭐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안 통한 것 같아요. 영 타협을 안 해서 너무 독불장군식으로 한다고 생각 드셔서 그렇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예. 남부시장에 오시면 이 살아 숨쉬는 계란 네. 환라 계란 예. 아, 환라 계란 예, 잊지 마시라요.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라요. 알겠습니다. 혹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예, 열심히 삽시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살아 숨쉬는 왕란 왕란이 7,500원입니다. 네. 네, 사장님 인터뷰 저희가 모셔봤고요. 또 이동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인터뷰. 네, 아, 옛날 과자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네. 사장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인터뷰 안 하세요? 네. 야채강의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테레비전 진짜 많이 봤어. 테레비전 진짜 예. 많이 봤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나왔어요. 인터뷰 잠깐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강서구 구민이신가요? 예. 거죠? 예. 예. 투표 하셨어요? 했습니다. 아 벌써 하셨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야 아유, 투표부터 하시는? 그 해버려야지 이제 일을 하지. 아 투표를 해야 일을 한다. 예예. 예. 아 그 투표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 일하시느라 바쁘신데 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투표는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제 했고요. 네. 양이 할 바에는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점심 먹고 했습니다. 아 점심 예. 드시고 딱 하시고. 예. 그리고 예. 한 표를 소중히 생각하고. 네. 예, 뭐냐 그 최대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한 겁니다. 그래도 아, 찍어야 되니까. 그래도 예. 예, 최대는 아니지만 차선책이다. 이건 어떤 함의가 있는 말씀이실까요? 한번 좀 기대를 하고 기대 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예, 그 기존의 강서구청장이 또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이 나와서 40억은 애교다 선거비용 앞으로 1,000억은 내가 벌어주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대통령하고 핫라인이 있는 후보니까 상당한 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그것은요 네. 이제 뭐냐 그 40억을 떠나가지고 네. 1,000억을 떠나가지고 네. 예, 그 법이 우리 법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뭐 내가 쓰면은 괜찮고 남이 쓰면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장님 너무 각 있게 전직 군인이신가요? 군인은 아닌데 네. 군인 가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각 잡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무튼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사장님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근데 실물이 진짜로 덜났네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뚱뚱해가지고 아유 그걸 떠나가지고 낫습니다. 네,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우리 항상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항상 네. 이대로 놔두면은
아마 더 항상 우리가 나이가 늙어가지 않습니까? 네. 사회도 늙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야, 박수 치고 싶어요. 아, 이거 아닙니다. 예,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 저기 서울청과 예, 서울청과 우리 사장님 예. 저 남부시장에 오시면 서울청과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많이 파세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와, 진짜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예, 또 올게요.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이렇게 진짜 아, 시민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자, 저희가 또 남부시장 거의 끝에 다 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혹시 시민분들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연령대 시민 사장 혹시 인터뷰 잠깐 안 하실까요? 해주실 것 같은데 그냥 가시는. 예. 네. 어머니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네. 어머니 여기 저기 강서구 주민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인터뷰 싫어. 어머니 인터뷰 잠깐.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네. 우리 아 애기 엄마 혹시. 선생님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예. 대체로 거절하십니다. 네. 대체로 거절하시고. 그렇지만 또 제가 또 다른 분들. 어머니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니 나 지금 네네. 바빠요. 바빠요. 네 다음에. 예. 어머니 잠깐 인터뷰 가능 안 하시는.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어려워요. 남부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전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더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와 지금 동시 접속이 661명. 이거 YTN의 저기 박지훈의 뉴스킹보다 더 많네요. 아 갑자기 박지훈 변호사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끝이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어떠신지 혹시 어머니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다들 수줍어 하셔가지고 예, 인터뷰는 사절이에요 라고 하십니다. 자 어머니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사실 인터뷰도 남 앞에 서서 얘기한다는 게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저기 다니시는 네. 사장님들도 사장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아니. 네. 아, 강서구 주민이세요? 아, 투표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하실 거예요? 구매해야죠. 투표 왜 안 해도 되는데 안 한다고 누가 벌금도 안 물리는데 굳이 뭐 하러? 아 왜 안 해요? 우리나라는 투표권 있으니까 해야지 있을 때 보자라니. 왜? 네.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안 해? 반드시 해야 되는. 당연하죠. 네. 투표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머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네. 지금 보궐선거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고 내일 또 사전투표하고. 또 다음 주에 본 선거가 있고 언제 가실 겁니까? 내일 가요. 네? 내일 가야죠. 내일 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정지표에 대해서 뭐 긍정 평가도 있고 부정 평가도 있고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보시기에 야 이건 조금 문제다.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양심에 맡겨야지. 어? 양심에 맡겨요. 양심? 그럼. 자기 양심이 알잖아. 하나님은 네. 못 속여요. 사람은 속여도. 네, 사람은 속여도. 그렇죠. 네, 양심에 맞춰서 그렇죠. 정치를 해라. 자기 양심은 알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알잖아. 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마음은 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잘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야, 양심에 맞는 굉장히 아, 저희 여기 남부시장에 와 가지고 철학자를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야, 예, 감사합니다. 이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네. 네, 우리 그 야채 가게 사장님 양심에 맡겨라. 양심에 맞지 않는 정치는 하지 마라. 에덴 채소. 에덴 채소 사장님 만나 뵈었습니다. 네, 저희가 야 샤인머스켓을 엄청 싸게 파네요. 한 박스에 11,000원이면 진짜 싸다.
야, 남부시장 샤인머스켓 정말 싼데요? 야, 한 박스에 11,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사장님 참 사가고 싶네요. 진짜. 와, 사과대추 5,000원. 여기는 아 귤이 4,000원. 예. 사과 한 개 3,000원. 어, 추석 때보다 물가가 좀 내려간. 추석 때보다 물가가 좀 내려간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항상 에버리지로 가는 거예요. 에버리지로 가는 사장님. 네. 예. 예. 아주 공정한 사장님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네. 자, 지금 반찬 가게하고 만두 가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사장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혹시 강서 구민이신가요? 예. 아, 혹시 재보궐선거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아, 하실 겁니까? 해야죠. 어, 투표는 꼭 바쁘신데 굳이 투표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또 네. 하나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투표는 꼭 해야 된다. 예. 네. 아, 이렇게 참여해서 세상을 좀 바꿔야 된다, 밝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나은 쪽으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지 뭐. 네. 강서구에 몇 년 정도 사셨어요? 18년 살았어요. 18년이요. 어, 근데 와서 살아보니까 어떤 게 좋고 또 어떤 건 좀 힘들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아니라 봉기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출산하고 했을 때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출산? 예, 뭐 아기? 아기들을 낳고 자녀들 낳을 때는 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뭐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여기서는 네.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여태까지 역대 그 하는 거 보면은 매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보도 멀쩡한 보도 블록을 1년마다 한 번씩 갈아엎어버리고 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게 싫더라고요. 이게 아예 관행처럼 만연이 돼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관행을 없애는 그런 구청장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구청장 선거는 두 후보가 뭐 접전을 벌이고 있고 양당 후보가 있고 또 초소수 정당 후보들도 있고 이런데 예. 뭐 선거 공약집 집에 왔으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좀 민망하지만. 네. 아, 글쎄요. 네. 다 똑같더라 이런 건가요? 전부 다 보면은 공약은 공약으로서 너무 좋은 것들만 그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네. 거.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됨됨이를 가서 이제 봐야 돼요. 사람 됨됨이. 그럼요. 네. 공약은 어차피 또 강호창장이 된다 그러면은 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거고 전부 다. 네, 네, 네. 그게 또 막힌다면은 뭐 어떤 뭐 중앙 쪽이나 서울 쪽이 서울시 쪽이나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네, 네. 그게 막혀버리면 공약이 또 공연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예, 예. 좋은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전직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관공서에 계셨던 것 같은데 너무 아니에요. 잘하세요, 행정을. 아, 행정을 회사 하셨... 생활을 오래 했어요. 아, 회사 생활 오래 하시다가 이제 자영업을 예. 개업하신. 예, 퇴직하고 나서, 작년 아. 퇴직하고 나서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1년도 안 됐어요, 이건. 아, 만두 하신 지가? 예.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사장님 최근에 이제 뉴스도 많이 보실 테고 예. 또 윤석열 정부 이후에 또 이러저러한 평가도 막 사건 사고도 또 많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부터 예. 시작해서 오송 참사도 그렇고 뭐 너무 현안이 많아서 사실 좀 저희 기자들은 지쳐요. 그 현안 따라가기가 보실 때 야,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민의 경고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 사건 사고라는 거는 어디서 일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어떨 때는 천재지변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재해에 관해서는 좀 산업 안전에 관해서는 좀 더 네. 강화돼 가지고 했으면은 뭐 쉽게 이런 뭐 인재로서 네. 좀 갈 수 있는 것도 조금 예방은 될 수 있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보면은 좀 뭐라 할까, 뭔 공사든 뭐 화재든 뭐든 간에 그 후속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또 네. 투명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하면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 예. 네. 뭐 외교적이나 뭐 저런 대외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주권을 위해서는 좀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내부적으로도 하는데 너무 이제 좀 야당하고도 소통이 약간 좀 저절하지 않는가. 필요하다. 예, 좀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이 민생도 챙길 수 있고 네. 그런데 네. 지금 모르겠어요. 야당 대표가 뭐 저렇게 뭐 구설수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냥 그런 뭐 좀 그런 것만 잘 하면은 좀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좀 그런 소통이 좀 약간 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만나라 야당 대표도 좀 만나고 만나서 협치를 해라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예. 여태까지 정치라는 거는 뭐 한쪽만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양쪽 아니면 양쪽이 아니라 뭐 지금 군사정당도 있잖아요. 네. 같이 당대표들 뭐 초청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당대당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와,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진짜 그 훌륭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요걸 따가지고 대통령실에 보내고 싶네요. 용산에 따로 보내서 우리 대통령께서 국정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외교, 경제, 뭐 민생, 뭐 수많은 교육,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다. 뭘까요? 이제 경제, 아무래도 경제가 지금 뭐 점점 얼어지고 있는데 네. 좀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국회든 어디든 정부 부처든 주문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이념은 확실한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제가 시민인데 어떻게 시민한테 당부를 하겠습니까? 같은 시민들끼리 연대, 네. 연대 의식도 갖고 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시민, 평범한 시민으로서. 아. 평범한 시민으로서 우리 같은 그 시민들께서도 정부에 대해서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이런 걸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기 남부시장에 오시면 별난만두, 별난만두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고 유튜브 채널이에요. 예, 여기 예, 취재 편의점. 이거 하나 이거 찍어 가지고 예, 한번 이제 저희가 개장을 이제 해 가지고요. 그 첫 번째 취재 현장으로 강서구에 와서 민심 투어를 하고 있어요. 네, 사장님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해박한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어떤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국민 팬이에요. 정말요? 어머, 생방송 보다가 우리 동네 와 계실 일에 네. 지금 시장 왔어요. 어머, 웬일이야? 믿음.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저도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예. 인터뷰 너무 못하셔가지고 제가 인터뷰 너무 못해. 안타까워서 왔어. 진짜 너무 인터뷰를 다 안 하시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냥 왔어. 부끄럽죠, 왔어. 왜? 너무 감사해요. 완전 팬이에요, 완전 팬. 혹시 저기 뭐야 여기 댓글 달다 오신 거 아니에요? 댓글은 한 번 달았어. 첫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 동네 사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요 카메라 보시고. 예. 이렇게요. 아 미인이신데. 아니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아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너무 현명하신데 아 작금의 사태는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예, 어떻게 보시는지. 많이 답답하죠. 많이 답답해요. 예, 예. 예.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저도 공직에 있어가지고. 공직. 예. 아, 공직자들 너무 많아요. 예. 아까... 오늘 사전 투표하고 좀 일찍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근데 지금 공직에 계시면 더군다나 더 사실은 저도 최근에 얘기 들었거든요. 전 부처가 괴롭다.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여기 시장 다닌 지 한 30년 넘었는데 네. 빈 가게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는 거예요. 빈 가게가 많아요? 올해 빈 가게, 올해 임대가 올해 이렇게 비어있는 가게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진짜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지금 경제와 그쵸. 민생이 매우 심각한 그런 저, 상황이 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네.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 거는 처음 보는 거예요. 빈 가게가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빈 가게 많은 게 아니라 네. 오래 비어있다. 오래 비어있다. 네. 금방금방 차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오래 비어있는 가게가 많더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정말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힘든데 경제 위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 뭐 다른 야당에 대한 수사와 막 이런 걸로 뭐 골머리를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여기 시장통 쭉 오면서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다들 야당하고 만나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빨리 만나라.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해라 이런 것 같아요. 네.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안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네. 네. 만나든 안 만나든 네. 서민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맞아요. 그 서민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데 그런 뭐 대책이나 예산이나 뭐 이런 데서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네. 뭐 물론 본인들은 약자 복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전혀 그런 게 아니어서 네. 참 걱정이다. 네. 그 어떠세요? 지금 아이도 키우고 네. 계실 것 같은데 몇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네. 아유 한창 힘들 네,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네. 킬러 문항 때문에 킬러 문항입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 어려웠다 그러던데요? 킬러 없어도? 저희 아이는 항상 어려워서 모르겠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도 끝으로 꼭 우리 이게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 아, 네. 네, 네. 애청자로서 또 네, 메시지 장윤선 기자님 너무 팬인데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네, 좋아요. 해 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찐 애청자분까지 저희가 만나 뵙습니다. 남부시장 1번 출구로 왔어요. 아, 처음에 7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이제 1번 출구로 이렇게 쭉 통로를 거쳐서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함께 보셨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와 622분이나 지금 저희 함께 하고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예, 청솔님 6위 호랑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 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모의고사 킬러 문항 없었어. 아 없었어요? 언론 보도에 없었다고 얘기는 했었죠. 예. 근데 지금 뭐 서민 경제 파탄 나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들 죽어납니다. 부자 감세, 복지 감소 뭐 이렇게 등등 많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남부시장 중계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저희가 한 곳을 더 갑니다. 네, 그래서 잠깐 동안 어제 만들어둔 저 영상 보시면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동을 해서 뿅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예, 저희 그 사이에 살짝 쌀국수도 먹고요. 그리고 이동해서 오느라고 퇴근길이라서 아무래도 좀 길이 막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화곡역 사거리입니다. 화곡역이고요. 화곡역에 지금 퇴근길 시민들이 아주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 연휴죠. 예, 오늘부터 연휴고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서 지하철 민심은 어떤지 지하철 속으로 들어가서 아마 시장보다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셔야 되는데 자꾸 누가 와서 말 붙이고 이러면 싫어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하철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강서구 민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벌써 시선을 그렇죠. 예, 돌리고 계십니다. 네, 혹시 안녕하십니까? 네. 아, 퇴근하시는 길이신가요? 아, 예. 네. 뭐 저기 강서 구민이시라고. 아, 이쪽으로. 구민은 아닙니다. 아, 강서 구민은 아니세요? 예. 아, 근데 어떻게 여기 지나가세요? 아, 직장이 여기 가지고. 아, 직장이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예. 아, 이렇게 민주당 당원이신가 봐요. 예, 민주당 화이팅 하고 가셨습니다. 예. 네, 저희가 좀 여쭤볼 텐데,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 지금 다들 걸음을 재촉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뭔가 여쭙기가 어려운데, 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잠깐, 아유 깜짝이야. 네, 인터뷰를 안 하실 것 같고요. 아, 저기 혹시 선거운동원 계신데 저희가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경 후보 선거 캠페인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동네 사십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옆 동네 살고 있습니다. 옆 동네, 어느 옆 동네십니까? 네, 마포에 있습니다. 아, 마포에서 여기까지 지원 유세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여기 오십니까? 내일 왔습니다. 며칠째 매일 오고 계세요? 어제도 왔고요. 네. 그제도 왔고요. 네. 계속 왔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화곡역에서만 선거 캠페인 하신가요? 아닙니다. 몇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처럼 네. 그 걸어서 네. 예, 강서구의 민심을 네. 들으셨을 텐데 네. 이렇게 캠페인을 하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어. 방금 약국에서 네. 우리 유권자 한 분이 네. 이걸 저한테 주고 저를 안아주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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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네. 민주당 지지자분들. 저도 방금 전에 민주당 화이팅 이루고 가신 분들 계셨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손을 꽉 잡고 가시고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은 아니지만은 김태훈은 안 나와야 되는데 예. 나왔다 해가지고 민주당 찍겠다. 그러신 분 많고 예.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예.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맞습니다. 가신다. 네,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선거는 강서구청장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네. 전국선거가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 같아요. 대통령 선거급 후보다. 네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유권자의 선택이고 네. 표심인데 네.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시민들은 전혀 없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예, 제가 뭐 파란 옷 입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하얀 범에는 와가지고 막 연세 드신 분들, 네. 각각 뭐 저거 태극기파 같은 네, 분들 예. 오셔가지고 막 선거 때만 되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해고자는 사람들 많았었는데 예, 예. 뭐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면은 네. 뭐 제가 선거법을 고발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그런 과거에, 사람들인데 과거에. 예, 과거에는 네. 근데 오늘은 너무나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저를 안고 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눈물을요? 예, 예.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예. 너무 그걸 생각 가슴이 뭉클뭉클한 게 예. 예, 가슴이 뭉클뭉클한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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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어떤 마음이라고 저희가 이해 해야 될까요? 민심의 소리라 그러죠. 예, 네. 진짜 말 못한 네. 그런 모든 분들이 네. 아까도 어느 분이 가는데 뭐 다른 그 기타 등등 당이 있는데 네. 예, 저거면 진보 쪽으로 그래도 한 군데로 몰아야지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되면 되겠냐 하는 분들 계시고요. 계시고, 예. 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런 말들은 기억에 딱 남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대 민주당 그리고 네. 소수정당들 네. 간의 어떤 정당 간의 싸움처럼 이렇게 네.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좀 어떤 방점을 찍고 선거 캠페인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상 저 선거는 민주화의 꽃이잖아요. 각 자유민주 국가에서 누구나 어느 당을 다 만들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네. 너무 거대 제가 민주당이고 거대 양당 두 당이 하는데 뭐랄까 대체로 어떤 국민들이 이번 선거만큼은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냐 진경 후보가 돼야 되지 않냐 네. 대체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 얼마나 그 윤석열 정부가 네. 못했으면은 또 김태우가 실상 안 나와야 되는 선거에 나와서 우리 뭐 혈세 40억을 써가면서 네. 그것을 애교로 받았는데 이 강서구가 강남이 아니잖아요. 네. 강남 같은 분들은 뭐 하루에 뭐 몇 억씩 쓰고 온다는데 강서구에서 40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을 애교로 봐주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민심의 분노가 민심의 분노가 민심의 분노가 예. 표출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지금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저를 이렇게까지 네. 예,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네네. 바카스를 강조하시는. 끝으로 저희 그 네. 지금 사전투표 오늘 첫날이고 내일 또 사전투표 하는데요. 네.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야를 가르면서 강서구가 어떤 분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또한 네. 강서 구민들이 기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은 네. 강서구가 바꾼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가서 서울시가 바꿀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바꿀 수가 있다. 우리가 한 표가 기중한 한 표 행사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어느 분이 가다가 지나가다가 귤 다섯 개 5,000원, 뭐 사과 두 개 10,000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먹지는 못한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보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일로 기초단체장을 잘못 보라면 강서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구청장이 무슨 저거면 사과가 아닌데 1,000억을 벌어진다, 1,000억을 벌어진다. 그것은 거짓말 아니냐. 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심판 여론이 크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그 사업장 네. 꼭 대성 그 감사합니다. 저 아까 제가 명함을 드렸는데 저한테 네. 명함 안 주십니까? 아, 저희가 아직 명함이 안 나와가지고 네. 제가 연락처를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팬입니다. 저 아유 예. 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어디 가십니까? 인터뷰라고 하셔야죠. 우리 진이랑 이 화곡동 시장에서 족발 먹고 가는 길이에요. 아, 정말. 네, 아, 여기 이 동네 사십니까? 예.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우리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네, 선거는 하셨어요. 투표는. 아, 해야죠. 아, 이제 해야 되는. 네, 내일 하려고. 아, 내일 하시려고요. 네. 근데 강서구 동네 민심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투표한다. 그리고 좀 심판 여론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윤석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을까요? 같이 대화 나눠보시면. 아, 근데 뭐 저는 그냥 저기 너무 지금 어렵고 하니 관계가. 실제로 저는 이제 운전을 하는 편이니까 기름값 너무 오르니까 네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윤석열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싫어합니다. 아, 원래 윤석열 후보 네. 좋아했었지만 네. 네, 지금은 조금 이건 아니다. 네.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게 고유가. 고유가하고 경제죠. 예,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나 여기 집사람이 물으니까 빵값이 6,000원 넘었다고. 식빵이 하나에 4,000원만 돼. 식빵이요? 예, 너무너무 세요. 아, 세상에. 네, 하여튼 뭐 그리고, 아, 나는 예, 기자님 보고 온 거고 저는 인터뷰 못하니까 같이 사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시민 아니,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끝으로 저희 그 이 방송 함께하시는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우리 시민들이 요즘 뭐 다 생각할 게 있고 하니까 뭐 저도 한편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 생각하는데. 우리 강서 구민을 생각하면 누굴 찍을지를 다 알 겁니다. 지금 시대를 하려면 네. 저도 누굴 좋아하고 누굴 밀지만은 지금은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어느를 밀까 하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말 못하겠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기자님이 너무 좋아하는 팬이라서 유튜브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차고 네. 지나가다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내일 꼭 선거하겠습니다. 네, 투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여기서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시는 또 우리 애청자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저쪽으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방송 중이어가지고 나중에 또 예예예. 예.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동을 해서 저쪽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화곡역에서 건너서 이동을 하는데 조심하시고요. 네. 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203분 계십니다. 지금 너무 민망한 상황인데요. 지금 퇴근길에 화곡역 퇴근길에 시민들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우유, 아이스크림, 과자 사 먹기도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는데 정말 예, 우유값도 그렇고 또 하나 더 내려가야 되는 모양이죠. 예, 우유값도 그렇고 또 과자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예, 아이들이 과자 하나 사 먹기도 정말 너무 힘든 정도의 민생 물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그쵸 민심이 답이다. 조성진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어요. 민심이 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 바로 이게 시민의 소리고 국민의 소리고 정치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발전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여기 선거 캠페인 후보자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데요.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캠페인 어떠세요? 힘드시죠? 아, 이제 선거 뭐 오늘 사전투표 첫째 날이어가지고 네. 그런지 예, 네. 뭐 이렇게 지지한다는 의사 밝혀주신 분도 있고요. 네. 네, 한껏 더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지지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 정의당 지지한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거리에서 만나면 이제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각자 지지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의사표시를, 예, 의사표시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 저희 방송 뭐 함께 하시는 시민들을 향해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니까요. 네, 꼭 투표 참여해 주시고 아직 마음에 선택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네, 오직 주민편 3번 권수정 후보를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방금 전까지 진교훈 후보 캠페인 하시는 분들을 뵙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녹색당 김유리 후보 캠페인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장윤선 인터뷰는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녹색당의 김유리 후보 캠페인 하고 있고요. 네, 3번 저희도 진교훈. 그냥 뭐 각 당마다 지금 다 지하철 퇴근길 인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8번 출구로 나가야 되거든요. 8번 출구. 네, 8번, 5번, 6번. 네, 5번, 6번 그리고 7번, 8번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와, 김창일님께서 지금 베트남에서 시청하고 계시다고 네, 문자 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베트남 날씨는 어떤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8번 출구로 일단 나가서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 여기 강석 갑구가 지역구인 강선우 의원 인터뷰를 원래 예정해 두었는데요. 강선우 의원이 지금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좀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8번 출구로 나가서 강선우 의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만약에 일정이 계속 늦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8번 출구로 올라가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선 네, 중독성 있는 거리 민심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중독성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저도 시민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다른 건 몰라도 투표는 꼭 하시겠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꽉 막혀 있습니다. 상당히 오시기가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시민분들을 좀 잠깐 인터뷰 네, 마이크를 들이대면 다 도망가십니다. 선생님 잠깐 인터뷰 네. 선생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이 동네 사람 아니에요? 아, 이 동네 사람 아니시요? 이 동네 사람이어야 돼요. 네, 이 동네 안 살아요. 네, 이 동네 시민분들을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퇴근길에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진보당 지나가고 계십니다. 네, 근데
MBN. 네, 바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지금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네, 네. 네,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아, 네. 네, 이제 거리 민심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MBN을 즐겨봅니다. 아, MBN이요? 네네. 저 MBN에 못 나가게 됐어요. 왜요? 그만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머, 제일 좋으신데. 네, 근데 뭐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네, 어쨌든 좀 어려움이 많다. 예,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강서구 구민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 동네는 몇 년째 사셨어요? 아, 저희가 우정선에서 합하면은 거의 한 8년? 8년. 그 재보선 지금 네. 보궐선거 진행 중인데 오늘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 투표는 하실? 예, 할 겁니다. 아, 투표는 꼭 하신다. 네, 꼭 하겠습니다. 예. 투표할 때 네. 왜 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꿔야죠. 바꿔야 된다. 바닥 민심. 네, 쭉 보실 때 네. 요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바꿔야죠. 바꿔야 된다. 바꿔야죠. 네. 아, 너무 감명하십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저 선거할 때만 하더라도 공정과 네. 상식 그리고 검찰 총장 하기 전에도 그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네. 그 멘트 하나로 사실 굉장히 유명세를 탔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바람을 일으켰던 분인데 지금 하시는 것은 꼭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네. 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은 어떤 거세요? 보통 은혜 갚은 까치가 아니고 네. 배반한 까치? 배반한 까치. 네, 그리고 예. 말씀대로 공약을 다 이행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충성 안 하니까 국민들한테도 충성 안 하는 느낌? 조금 그런 느낌. 국민에게 충성 안 하는 느낌.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그렇죠.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해외에 계속 그 일정을 많이 잡고 정상회담을 가장 많이 하는 네. 대통령으로 기니스북에 남기겠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함께 동행해서 출장을 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돌아오시는 거 봤는데 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두 분이 악수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따로따로 가셨다고 따로따로 오시는 느낌? 네. 그거 굳이 나가서 성과라는 게 거의 없고 좀 북한하고 계속 적대시 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북한도 저희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전쟁 날 것 같아서 조금 무섭습니다. 전쟁 날 것 같아서 네, 좀 무섭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바가 어떤 이제 평화 협상을 통한 거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 충돌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땐 전쟁 날까 봐 너무 두렵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물가도 그렇고요. 경제 민생도 그렇고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요. 네. 진짜 어느 것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정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십니까? 처음 공약하셨던 대로만 이행하시면은 훌륭한 대통령 되실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렇게 주변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 마음대로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 참모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의 그릇된 조언으로 조금씩 이렇게 망가지는 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참모들을 갈아치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네, 하고 있습니다. 참모들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어머니는 시종 일관 바꿔야 된다. 아, 네, 좀 그러네요. 바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전국의 유권자분들 또 네. 시민분들 계십니다. 네. 연대의 인사. 우리가 좀 사실 지금 사는 건 너무 힘들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네. 마음만은 이 랜선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연대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이라서요. 이런 거는 네. 연대는 누구를 연대하는가요? 온 국민을 네. 연대하는 겁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다 같이 힘내서 좋은 세상 만들도록 해봅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또 알뜰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저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퇴근길 시민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붙잡고 얘기하려고 하면 싫긴 할 것 같아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붙잡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저 강선우 의원 오실 수 있는지 확인이 좀 될 수 있을까요? 확인을 좀 해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다른 분들 또 어떤 분들 계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포장마차가 많이 없어졌는데 강서구에 이런 어묵탕과 네, 뭐 이런 걸 파는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기다리시는 것 같고요. 여기도 많은 시민분들이 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구두방도 있고요. 네. 아, 다 예, 육교를 건너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 네. 원치 않으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네. 네. 자, 저희가 거리를 오가는 시민 풍경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퇴근길 화곡역입니다. 혹시 화곡역하고 인연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아, 국회에서 출발하기 직전이라고 하시니까 아이, 또 그냥 갈 수가 없네요.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선우 의원님 뵙고 그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출발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직 출발을 못했구나. 아, 아직 출발을 못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다음으로 인터뷰를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선우 의원이 아무래도 늦게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강선우 의원이 국회에서 아직 출발을 못했다고 해서 아무래도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강선우 의원까지 인터뷰를 모시면 여기 후보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전부 인터뷰하는 셈이 돼서 저희가 어떻게든 모셔보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이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서 계속 강선우 의원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흘간에 이어진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3일장 이벤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너무 많은 사랑을 갑자기 듬뿍 받아서 제가 정말 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연습으로 3일간 또 저희가 테스트도 해볼 겸 그리고 또 시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직접 확인도 할 겸 현장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뛰어서 현장의 민심을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 거리에 인터뷰를 조직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스튜디오를 잘 정비를 하고 그리고 10월 16일 날 예정된 첫 번째 인터뷰는 스튜디오 안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꼭 단골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사느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실 때 그리고 속이 답답하실 때 그리고 아 이건 뭐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세상 돌아가는 거 궁금하실 때 제가 정말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깊게 취재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영상들 꼼꼼히 봐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영상들 또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아마도 강서구에 다시 또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하는 11일 투표 결과 분석 저희가 찰지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